국내 소비자 물가 오름세에 에너지, 원자재 및 국제 식량 가격 등 해외 요인이 50% 넘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에너지, 원자재 및 국제 식량 가격 상승, 공급망 차질 등 해외 요인이 지난해 이후 글로벌 물가 오름세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습니다.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해외 요인의 기여율은 56.2%에 이르렀고, 미국은 54.5%, 유럽은 77.5%였습니다. 한은은 특히 우리나라는 식량 자립도가 낮은 만큼 식료품 가격이 물가에 주는 영향이 타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